이렇게 하고 살인마루 한번 해볼까? 근데 채썹에 다 있잖아. 아 있다. 원령 얘 공짜야? 얘 존나 무서운데? 어? 씨발. 아 씨, 뭐야? 얘 존나 무서운데? 야 무서워서 내가 못하겠어. 야 갑자기 앞으로 축 나오던데 이거? 네 이거 어떡해? 아니 존나 무서운데 어떻게 하지? 갑 계속 튀어나와 이러면? 자 기술입니다. 일단 기본 발전기 진행도가 90%에 도달하면 발전기를 수리 중인 생존자는 계속 스킬 체크를 마줘야 된다고? 근데 생존자가 스킬 체크 실패하거나 수리 멈추면 발전기는 차단된대. 어, 너무 좋은데? 소금물의 부름. 발전기를 손상시키면 이 기술이 60초 동안 활성화됩니다. 발전기는 기본 진행 속도의 150% 진행도를 잃게 되며 발전기 오라가 살인말기 드러난다. 그리고 모두가 당신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느꼈다. 분노의 홍수. 희생자가 시작될 때 최대 4개의 무작위 갈... 아! 씨발로마! 아니 씨발 스킬을 읽을 수가 없어! 아니 나 진짜 뭐...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안 나오게 하는... 아! 아니 왜 바로 나 아줌마 아니 어떻게 하라고. 아 어떻게 스킬을 읽으라는 건데. 네 개가 재앙의 갈고리로 변경되는데 배경 이야기도 있네요. 배경 이야기 한번 읽어봐야지. 야마무라 사다코는 일본 이즈 오섬 출신의 유명한 선견제 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남기지 않으셨다. 그녀의 어머니는 종종 해변에서 며칠씩 거품이 있는 한 곳을 바로 보았는데 사실 고향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선원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송곳물에서 놀다 보면 도깨비가 될 거라 했습니다. 즉 물가에서 계속 놀면 괴물이 잡아먹으려 올 거란 뜻이었다. 물귀신이죠. 9개월이 지나고 사다코가 세상에 태어났다. 어린 그녀는 자신의 엄청힘을 통제할 수 없는 듯 자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힘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머니가 대중 앞에선 그날 더욱 분명해졌다. 어머니는 성년자로서 예언을 했지만 한 기자는 그녀를 사기꾼이라 지탄했고 이를 본 사가타코 힘이 솟구쳤고 그 기자는 바닥에 쓰러져 즉사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링 배경은 아니겠죠? 그 후 모든 것이 꼬이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충격 빠진 사다코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곧 무너질 듯한 오래된 우물로 다가갔다. 그녀가 우물 돌담에 몸을 기대자 긴 그림자가 그녀 위를 드리워졌다. 그녀가 몸을 돌리자 갑자기 덜컥하는 고통이 그녀 머리를 강타했고 두개골이 깨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시야는 어두워졌고 정신은 무의식 속으로 토용돌이 쳤다. 그리고 자신을 우물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두 손길들이 살해난 거네. 그녀는 이내 차가운 우물 바닥에 부딪혔고 두개골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폭발했다. 위에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우물이 어두워졌으며 빛이 가려졌다. 그녀의 몸 구석구석이 아파졌고 그녀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위로 올려다보니 유일한 출구가 보였다. 그녀는 진흙에 손톱을 깊숙이 박으며 우물의 자갈벽을 향해 천천히 기어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돌을 움켜졌지만 그녀에겐 돌을 붙잡을 힘도 없었다. 그녀가 몇 인치를 오르면 그녀의 손톱이 젖은 벽에 미끄러졌다. 아 손톱 아파. 인간 힘을 써 벽을 기어려 했지만 그녀는 빈번히 미끄러졌다. 굵은 자갈이 그녀의 손가락을 손톱을 긁었으면 계속 손톱 소리 나는 것 같지? 손톱이 아파 내가. 손톱 밑에 있는 살을 찢자 그녀의 손가락에 피로 넘쳐났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십 년 후 초원의 휴양지가 되었고 우물 위에는 통나무 오두막이 지어졌다. 여행객들이 오두막을 빌렸을 때 사다코는 복수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염사를 소환하여 한 비디오 테이프에 끔찍한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는 모든 사람은 7일 안에 죽는다. 아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거야? 아 이게 유명한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녀의 분노는 폭풍의 바다와 같았고 폭력적이고 용서받지 못했다. 그녀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짙은 검은 안개가 그녀의 발을 감쌌다. 퍼드붙이는 소리가 오래된 돌 우물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조수가 밀려와 선실벽이 무너졌고 통나무가 된 선실에는 진흙과 우물로 가득 찼다. 검 물살이 우물 밑을 덮쳐 단숨에 사다코를 집어삼켰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땐 그녀는 광활하고 폭풍과 몰아친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황량한 해변에 서 있었고 짙고 검은 안개가 수면 위로 어루만지고 있었다. 사다코는 다가오는 파도를 향해 걸어갔고 뿌연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아, 누가 우물에다가 그냥 봉인한 거였어. 야, 근데 무섭다. 잘했다. 근데 게임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게임 안 잡혀도 몇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몇 번은 해보죠. 대신에 나, 와, 씨! 존나 무섭다, 진짜. 온다, 오는데? 원래 이렇게 왔나? 멈춰야지. 그치? 이제 얼굴, 씨.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아, 몽고종고 섞인 느낌이에요? 와, 미쳤다. 어떻게 하는 거지? 뭐 해볼게요. 오른쪽이 출연이란 건데, 우클릭을 하면? 아. 이거 그거네. 이거 종구네, 지금. 지금 종구 상태인 건가 나? 그래서 빠른 것 같은데, 지금? 그쵸? 아, 출연 해제해야 은신이구나. 아, 이게 은신 상태. 근데 은신 상태도 똑같이. 그거긴 하네. 아, 이게 팁이야. 투영. 와, 씨. 내 머리카락 뭐 이렇게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저거 투영할 때는 다시 내가 그거 되네. 그래, 공격 안 되네. 그런데 이거 그냥 종구네. 종구 몽구. 근데 저기 TV가 좀 어렵긴 하다. TV에 계속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텔포를 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화살표에 텔포라는 거였어. 하긴. 재밌는데? 나 보이나? 근데 은신이 이게. 보이나 보다. 오, 생각보다 이게, 아, 앞으로 가면서 딱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신캐 나올 때마다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생각보단 괜찮음. 뭐야? 나 뭐에 당했지, 지금? 뭐야? 뭐야? 얘가 지금 나 뭐로 때린 거야? 직참 보여달라는 건가 보다. 거침없는 시선? F 안 돼. 거침없는 시선인가? 와! 씨발, 내가 놀랬잖아! 사다코다. 소리가. 그쵸? 존나 무서운데? 나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살인마를 잘 만들면 대바디 흥하거든? 근데 내가 못할 것 같아. TV 씨발 있어, 여기. 어떡해. 스택 세개 쌓였다. 야,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나 직차 쌓였다. 세 개. 넣어야 되는데, 심장 소리. 여기 주변에 있나봐! 진짜 개무서운데? 이게 아무래도 동양 살인마라 그런지 존나 무서워, 민정? 아, 씨발놈이. 아, 개. 죄송해요. 아, 죄송. 지금 개 쫄아가지고. 아, 개 쫄아. 씨발, 이게 공포게임이지. 공포게임 평소에 해달라지 마.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 아, 씨발. 존나 무섭단 말이야. 아, 존나 무섭다고.
한 건데?